항상 계속 봐오던 분들, 네. 봐오던 분들 정도만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치매 쪽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이끌어오던 주체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지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 시장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주 같은 경우도 다음 섹터로 항공기 부품과 우주항공주들이 움직입니다. 네네. 네, 이게 들썩들썩하면서 움직이던데 아스트는 어제부터 이틀째 그냥 강한 거. 이거는 뭐 특별한 이슈 있는 거고. 네. 경영 정상화 이행 약속 뭐 이런 거 들어와 있는데 네. 의외로 한국항공우주가 오늘 강합니다. 네네. 네. 와, 이거 보고 이거 이제 어디죠? 그 KA 51? 네. 예, 이거 수주할 때 된 겁니까? 뭐 시장에서 또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네. 리포트 나오기도 했고 뭐 4분기 실적 호조 네. 뭐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네. 좀 붙이는 흐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렇게란 부분은 항상 계속 봐오던 분들 네. 봐오던 분들 정도만 좀 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접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네. 방산이랑 기타 성격을 띠고 있는 쪽에서 그래도 가장 매력 높은 거는 저는 LIG 넥스원. 네. 네. 그다음에 하나시스템. 네. 네. 하나시스템 너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LIG 넥스원은 조정 마무리가 어떻게 돼 가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요. 요 한 125,000원대 안에서 딱 마무리돼 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이런 패턴 딱 나오게 되면 거래 확 줄고 한번 사볼 만한 자리 되는 것 같은데. 네. 오히려 1차적으로. 예. 근데 거기에 조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하나시스템은 다 좋다 하는데 아이 못 사겠는데 이거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주가 그냥 가니까 네. 뭐 이거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으로 네. 네,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 혹시 컨택이라는 종목 아십니까? 네, 컨택. 컨택? 예. 이건 어때 보이세요? 저는 주가 이게 빠져 있을 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돌아 들어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네. 전고점은 시도하리라 보여요. 기본적으로 네 전고점 한 21,000원 이 정도는 시도하리라 보이고요. 저는 네. 신규 상장주기는 하지만 네. 2월 9일 이제 3개월 락업 근데 락업이 많이 없었을 네. 생각이 들거든요. 별로 제가 없습니다. 보기엔. 제가 네. 6개월짜리가 맞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렇게 좀 추세가 이렇게 형성되는 쪽 같은 경우는 아 저는 올해 보는 종목 중에 하나 군이었는데 예. 놓쳤어요. 네, 놓쳤네요. 네. 네. 아, 혹시나 또 맨날 저희가 우주항공 하게 되면은 보는 거 이제 몇 개 안 되고 네. 종목들이 좀 너무 적어요 이쪽에 네, 섹터들이 그렇습니다. 해당되는 게 그래서 네. 그쪽에서 나오는 거 솔직히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나마 좀 신선하다고 봤었는데. 네. 그것도 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게 좀 땡기지 않나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이쪽도 네. 일단 보시는 걸로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섹터 쪽에서 그 제약 바이오 네. 이쪽은 오늘도 강하네요. 오늘 보니까 치매 쪽이라고 써놓고 이쪽이 강한데 약간 NK맥스 강한 거는 치매도 치매겠지만 이건 또 성과 냈다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네. 자회사 쪽 이 예. 종목은 작년 마지막 제가 아침 방송에 출연을 했을 때 네. 치매 쪽 이제 자회사 성과 나왔을 때 짚어드린 종목이에요. 아, 네, 예. 짚어드린 종목이고 네. 치매 쪽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화두가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는 ABL 바이오도 네. 지금 매수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선 네. 주가 변동성 커질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한 단계 레벨업 정도 그다음에 자주 봤던 퓨처캠이 소리 없이 강하게 이렇게 뭐 추세를 달고 올라가고 있다는 점. 예. 네. NKMX도 변동성이 커요. 주가 네. 자체가 이렇게 변동성 크다 보니까 최대한 뭐 2평에 붙는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활용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거래 터지고 나서 제자리로 오는 흐름이 네. 다 연출이 되고 움직이거든요. 네, 예, 예. 네, 변동성이 큰 특성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밴드 상단이라든지 이렇게 돌파를 할 때 추격하는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에도 또 이런 쪽하고 오늘 보니까 뭐 한미약품 이런 것들도 살아있고 네. 더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 제약 네. 이게 또 이게 자체적인 모멘텀보다 이제 우리도 그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 뭐 이런 거죠.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오늘도 10% 그러면은 요 단계까지는 들어오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서 일단은 플레이가 들어가는데 아이고 신규로는 못 들어갈 것 같고요. 네, 네. 신규로는 네. 저도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또 제대열 뭐 이런 쪽도 녹십자 계열들도 움직이는데 혹시 그 회사 아십니까? 녹십자 웰빙? 네. 네. 아십니까 이거? 이게 예전에 보고는 안 봤어요. 요즘 네. 강하거든요. 네네. 이게 태반 주사가 있대요. 네. 이게 중국으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담당하는 쪽이다 보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들 막 나오는데 네. 요즘에 제가 매매를 하다가 뭐 연결돼서 중국 얘기 나오면 일단 잠깐 떨어집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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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이게 없는 걸 가지고 뭐 만들려 뭐 물론 뭐 당연히 하겠죠. 네. 하겠는데 네. 왠지 좀 체크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중국 변수는 네. 저희 중국 가지고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난리 피웠던 덴티움 같은 경우도 네. 지금 얼마 고생 시켰습니까? 거의 한 6개월 7개월 고생 시킨 다음에 이제 올라가요. 네. 네. 이제 성과 나올 듯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 되겠다고 보고 있다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들어가는 거 보게 되면 마음이 쥐어터져요. 네네. 미어터지는 거 아니고 쥐어터집니다. 그래서 그쪽은 뭐 중국 쪽, 그러니까 중국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뭐 이런 새로운 임플란트나 아니면 또 임미용이나 이쪽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네. 우리 가서 해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이런 변화 봤을 때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는구나. 네. 이거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비율이 올라갑니다. 네. 우리사님. 네. 네. 고? 네, 고죠. 네. 시장이랑 연계해서 종목들이 이런 소비재 형태를 띈 쪽은 뭐 성장주가 강할 때는 좀 쉬죠. 네. 국가들이 쉬다가 이렇게 좀 시장이 불안함을 짧게 보일 때는 이런 종목군들로 좀 소급이 들어오는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 비올은 뭐 아직도 여전히 고인 상황들 신규 매수를 하실 분들은 주가가 떠서 추세가 한 번에 고를 하지는 않아요. 한 번에 네. 고를 하지는 않다 보니까 현재 기준에서는 한 8,000원대 초반 정도 들어왔을 때 신기로 보실 분들은 네. 좀 가능하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릴 것 같고 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끝까지 가보는 거죠. 끝까지라는 표현은 뭐 단계적으로 또 한 단계씩 주가들이 올라갈 텐데 네. 한 기본 6,000억 정도의 시가총액까지는 한번 볼 수 있어 보입니다. 지금이 5,157억이니 그래도 한 20% 정도 그 정도 체력은 열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냥 비올 사겠다라고 하시면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자리에서는 어차피 기울기 바뀌는 자리다 보니까 쫓아가서 뭐 8,800원대 산다라고 하더라도 요거 빠지면 손절입니다. 네. 이 자리요. 그러니까 네. 하나, 둘, 셋, 요 지지권에서 계속 잡았던 자리가 8,400원대 정도더라고요. 네. 이거 이탈하면 손절 생각하고 가보자. 이런 거는 네. 위로 열려 있느냐 아래로 열려 있느냐 봤을 때는 위로가 더 많이 열려 있죠. 네.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시게 되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객들은 안 와도 네. 개별 관광객 네, 네. 개별. 이분들이 와서 몇갓 그 카드 사용 동향 보니까 네. 30%가 한국의 임미용 네. 성형외과 네. 그쪽에 강남 쪽으로 포진된 데 어떻게 알고 그런 데 다 들어가죠? 네. 아예 입구에 다 써있다면서요. 네네. 그리고 간호원 중에 한 명이 중국어 하시는 분이 상주하고 있고 네네. 이렇대요 요즘에. 그래서 그 중에서 한 30%가 거기서 매출 나온다. 네. 그러면 가서 써보고 아니 이거 우리 수입해야지. 그래서 받게 되면 또 변화가 나오지 않을까 네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쪽은 또 다른 어차피 지금 나중에 가면 다 따라할 것 같아요. 네. 네. 따라해서 똑같이 만들어내겠지만 지금은 초기에는 수입해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런 것도 하나의 변화가 되나라는 쪽이 들어서 워낙 저희가 이것도 하나 어떻게 보면 K-콘텐츠의 위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중년 남성도 네. 이런 얼굴이 아니에요. 다 뭐 이렇게 뽀송뽀송해서 막 이렇게 이런 얼굴이다 보니까 네. 딱 이제 그런 거 피부관리 어떻게 하지? 네, 네. 중국어로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랬을 때
뭐 연결되는 건 이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또 좀 못 가는 쪽에서 얘기 종목들이 하나가 나오는 게 TCC 스틸 나온 것 같고요. 예. TCC 스틸이 가다가 그 이쪽이 지금 딱 그렇죠. 그 2차 전지 쪽이 다 저러다 보니까 네네. 주춤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 기사님? 주가는 박스권이고요. 네. 근데 4분기 실적이 분기별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 반응이 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분기 실적을 이렇게 보면 3분기부터도 좀 빠졌어요. 네, 3분기부터도 빠졌고 4분기도 썩 좋은 측면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 보니 주가는 박스권인데 네. 박스권 하단을 지켜줄지 저는 볼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오고. 네, 네. 그 부분을 지켜주면 또 박스권 상단까지 움직일 수 있고 그렇죠. 그 정도로 좀 열어두고 싶고 네. 2차 전지 장비 쪽은 저는 지금은 집중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 다 뭐 BM도 처지고 있고 네네. 또 테스트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도 딱 그 자리 처지고 있고 네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잘 견뎌내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렇습니다. 네. 견뎌내는 게 중요한데 그게 견뎌낼 수 있겠느냐. 여기 이제 테스트 구간들이고. 네.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저라면 그렇게 매매할 것 같습니다. 이걸 갖고 있는데 여기 만약에 손해권입니다. 당연히 가다가 갈 줄 알고 갔는데 또 꺾입니다. 네. 손해권이게 되면 일단 여기 오늘 종가상으로 이 자리죠. 좀 크게 보게 되면 이 자리. 예. 그러니까 지금 53,500원 이 밑으로 내려가서 하향으로 안 들어가기 시작하겠다 그러면은 차라리 한 일정 부분 손절해서. 네. 이 밑에 들어가는 거 보고 한 요 자리 정도쯤 다시 네. 들어가는 거 보고 거기서 재매수할 대응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다 팔지도 못하겠고 네. 한 일정 부분, 일정 네. 부분이면 30% 50%라고 네. 하더라도 리스크 관리했다가 다시 살 준비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맞는 것 같고 아까 또 삼화알미늄도 문의가 나와서 같이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이때부터 벌써 이탈하기 시작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자리, 그러니까 쭉 가다가 한번 밀려서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 빼고는 지금은 역배열이 좀 무거워지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로는 혹시나 비중이 많다고 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좀 비중 정리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 가볍게 해놓고 그다음에 단가 맞춰서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추매하는 자리는 항상 이렇게 좀 들어오는 자리들 네. 이런 쪽에서 보고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아직은 대응하기에는 좀 정확하지 않은 쪽이고 네. 이차전지 쪽이 좀 돌아가야 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이게 지금 코스피 200으로 들어왔죠. 예, 들어오다 보니까 들어오고 더 힘을 못 쓰네요. 그래서 아직 만약에 지금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96,000원대 이 정도까지 빠르게 들어온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물탈 자리라고는 추매할 자리라고는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게 아닌 이상에서는 지금 어정쩡하게 매매하기 좀 힘들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기다렸다가 그런 낙폭 컸을 때 딱 들어가서 반등 들어와서 좀 그 제일 싸게 샀던 부분들 또 반등 들어오게 되면 절차 봐서 또 한번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서 네. 좀 줄여 나가는 게 네네네. 제일 좋지 않나 라는 생각 쪽에서 일단은 2차전지 쪽이 턴 하기 시작해야 되겠죠. 네네.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매 기술로 네. 승부를 봐야 될 스타일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포스코 DX 설명 좀 해주세요 얘기를 하시는데 네. 포스코 DX를 혹시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갈래로 저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게 만약에 포스코 DX가 올해 영업이익이 한 1,852억 나와요. 그다음에 뭐 2030년에 가서 한 3,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랬을 때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또 우리가 싸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이게 밸류로 움직인 종목은 아니고 수급에 대해서 유입이 되면서 소위 말해서 뭐 패시브가 낳은 하나의 수급 괴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패시브의 매수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기금 주체 같은 경우가 이 지수에 대해서 채워야 되는 물량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매수가 나왔고 기금은 이 수급 놓고 보면은 이제는 손실 구간이에요. 오늘 이 매도 같은 경우는 또 손절이 나오는 건데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계속 이끌어오던 주체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보니
좀 주가는 이렇게 밀립니다. 밀리는 상황이고 3월에 코스피 200 편입 같은 경우에 이벤트로는 존재를 하기는 해요. 존재를 하기는 하는데 딱 코스피 200 이전 보고 들어왔던 물량 같은 경우가 지금은 빠져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네. 추세가 오늘 이탈이 되었고 그러면은 지지라인 봐야 돼요. 적어도 한 60일선 기준 한 5만 원대 중반 이 정도까지도 우선은 열고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 오늘은 뭐 매수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지 않고 있고 계속 매도만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당일로 놓고 봤을 때도 아 오늘 이 정도가 저점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본 물량들 그러니까 계좌의 손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매수를 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추세의 이탈이거든요. 네, 추세의 이탈이 있다 보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강한 매수는 아니라는 점을 한 번 더 지금 구간에서는 강조를 드립니다. 네, 종목 쪽에서 아까 보다 보니까 하나가 더 있는데 현대차 얘기가 좀 나오시네요. 네. 22만 원 정도 사셨는데 추매 해도 될까요? 이렇게 문의하십니다. 22만 원 정도면 아 원래 보유를 하고 계셨겠네요. 원래 네. 보유를 하고 계셨고 자 이 상황이 뭐냐라고 하면은 업황에 대한 변화는 없어요. IT도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안 좋은 업황들 판가가 하락된 측면 이 부분들을 다 고려를 해서 IT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고 자동차 완성차 같은 경우도 주가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어요. 손익에 대한 변화는 없는데 시장이 오늘 같은 경우 한 단계가 밀릴 때 같은 경우는 아까 맨 처음에 언급을 드린 게 시장에 대한 뭐 추세적인 측면 그다음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가 첫 번째 5일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는 종목 같은 경우도 같이 흘러갈 수 있어요. 지수가 만약에 여기에서 미국 시장에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동차 주 같은 경우도 중기 추세선까지도 주가가 하락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종목 같은 경우가 뭐 우리가 봐왔던 관점 뭐 금리 인하기에 여기에 대해서 대출금리가 지금 꺾여서 미국의 차량 판매가 늘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도 전기차 같은 경우 새롭게 뭐 조지아 공장 뭐 기아의 광명 라인 여기에서 출시를 딱 하는 그런 변화는 전혀 없지만 시장이 여기에서 밀릴 때는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는 레벨이 같이 밀릴 수 있는 구간까지 주가들이 올라왔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오늘의 결론은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그대로 갖고 와보면 좀 시장 확인은 오늘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대차는 오늘 바로 매수는 저는 안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추세 맞춰가다가 단기 조정인데 사고 싶기는 하긴 한데 예 아직 확인된 게 없어가지고 네네 네, 확인된 게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포스코 엠텍 문의하시네요. 네. 포스코 엠텍은 네 지금은 매매 영역입니다. 매매 영역 예. 대량 거래가 발생을 했고 그때가 이제 뭐 앨런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여모에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을 열다 보니 뭐 거기에 더해져서 포스코 그룹이 반도체 소재에도 투자한다는 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고요. 여기에서는 자칫하면은 좀 주가 변동성 커질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네, 좀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신규 매수 관점은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이평 붙거나 그런 흐름들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네. 시세는 죽지 않았으나 여기에서 신규 매수는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뭔가 가다가 멈칫해가지고 네네.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잘못하면 이런 거 되돌림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라기에는 조금 더 세 보이긴 한데, 네. 그래도 이왕이면은 네, 좀 너무 물량 많이 갖고 있긴 좀 어렵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관리는 좀 하셨으면 하고요. NC소프트가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또 보니까 중국에서는 이거 뭐 NC소프트는 상관없는 일인데, 네네. 중국에서는 이번에 규제 나온 거 가지고 중국에서는 깜짝 놀라서 그 네네. 총국 그 부장 해임 시켰다면서요? 네.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네. 해임 시켰다고 하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나요?
문제가? NC는 제일 큰 신작이 좀 잘 안 됐죠. 네. 잘 안 됐다 보니까 다시 뭐 준비들은 하는 것 같아요. 새롭게 신작 준비는 하는데 되는 걸 좀 보여줘야 할 것 같은데요. 되는 걸 좀 보여줘야 할 것 같고 그럼 버티는 구간이기는 맞기는 한데 네. 고민이 되네요. 네, 고민된다는 점이 게임주를 지금 좀 빠르게 매수는 저는 안 할 것 같아갖고 네. 고민됩니다. 네, 게임주는 신작 일정 스케줄 계속 볼 텐데 NC는 좀 시장에서는 빠르게 사고 싶지는 않아요. 네, NC소프트는 지금 저항을 못 넘어갑니다. 네네. 네, 지금 딱 보셔도 아시겠지만 하늘에 보이잖아요. 가는데 계속 저항입니다. 이러고 계속 횡보하게 되면 여기서 바로 돌파 못합니다. 네네. 다시 한번 출렁임 나와서 밑에 확인하고 돌아갑니다. 네네. 그럼 지금은 팔 때죠? 단기적으로는. 그게 더 맞는 것 같거든요. 네네. 이럴 때는 무리하지 말고 줄여놔야 그 다음에 출렁일 때 여기서 다시 단가 맞춰가지고 추매에서 단가 맞춰서 돌아가는 거 보고 할 텐데 네. 단번에 못 돌아가겠다는 거 보여주다 보니까 이럴 때는 무리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저라면은 내 장기적으로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이런 상황 중에서 또 NC소프트를 장기적으로 좋게는 회사가 변하지 않는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저항 심하게 나왔다가 흔들리니까 차라리 줄여놓고 네. 다시 밑에서 그거 싸게 사는 구간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 대입장 선생님 집중 단기 매매 스터디를 개설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뭡니까? 올해 1초에 소수 인원으로 단기 트레이딩 과정을 했는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언제 하냐고 또 언제 또 이런 프로그램이 있나고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주로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단기 매매를 의외로 많이 합니다. 중단기를 사실 해야 되는데 네. 이왕 단기 매매를 한다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를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않고 하다 보니까 유치원생이 대학생하고 싸움하는 것도 같죠. 그래서 보통 단기 매매를 하다 보면은 한 95%, 98% 정도는 손실이 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 매매를 한 20몇 년 꾸준하게 했기 때문에 저 노하우를 전달해주면은 성률이 한 80%, 70% 정도 해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는 또 반토막, 또 4분 1토막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돈으로 내 원금을 찾아오자 모토로 있는 돈으로 원금 찾고 돈 벌자 이런 모토로 지금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그 라이브 수업을 통해서도 자신이 그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타점을 잡아주곤 하는 이런 일들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밴드를 통해서 자기 매매를 올리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손실 나는 사람들이 비슷한 자리에 손실, 수익 나는 자리는 비슷한 자리에 수익. 자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빠르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라이브 할 때 자세히 이렇게 설명하기 때문에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은 작은 돈으로 꾸준히 하다 보면은 교육 한 10조 정도 마치면은 홀로 수익이 가능하지 않겠나 내 있는 돈으로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0주 안에 이 초보자들도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기법 그리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실력 키우는 게 가능할까요? 이제 저는 항상 할 때는 소액을 합니다. 10주 동안 예를 들어 10만 원 또 수익 난다면 한 100만 원 정도 하라는데 보통 교육 과정에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데 자기 환경에 맞게 그리고 자기 또 성격에 맞게 한두 가지 기법을 선택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모든 기법을 할 수는 없죠. 대입장이 뭐 공매도 기법, 종가 매매, 시초가 매매, 자사주를 이용한 매매, 공매 다양하게 하지만은 그것을 자기 환경에 자기 원금에 맞게 선택해서 한 10주 동안 한두 가지 기법을 반복하면은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정말 이렇게 장담하시는 것처럼 그 돈을 잃으셨던 분들이 주식으로 다시 그 원금 회복하는 게 그 대장 선생님의 기법을 배우고 예. 실력을 키운다면 가능할까요? 앞에 교육생 몇 명 중은 내 원금의 10배 정도 번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대장 기법 자체가 단순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것이 통한다면 계속 통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조금 원금만 올라간다 보면 특히 단기 매매는 회전율이 좋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고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 원금을 찾아올 수 있다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